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그동안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각종 세제 혜택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한 주주 모두 부담을 덜게 되는데 임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를 5%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분이 늘수록 혜택은 커집니다.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줍니다. 늘어난 배당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의 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춥니다. 배당소득이 1천만 원에서 200만 원 늘 경우 10만 원이 절감됩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이 역시 25%만 물게 됩니다. 여기에는 계산법이 두 가지인데 이 중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최대주주 지분 상속에 적용되는 할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업 승계의 큰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받지만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도는 최대 1,200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런 지원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